챔스 조별예선에서 만난 아스날과 세비야 두 팀 모두에서 뛴 선수가 있으니 바로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입니다. 아스날에선 무패 우승, 세비야에선 에메리 감독과 유로파 3연패를 달성했죠. 같은 스페인 출신 미켈 아르테타 감독과도 친한 사이였다는데요. 82년생 아르테타와 83년생 레이에스는 청소년 대표팀 시절 룸메이트였던 겁니다. 아르테타가 미친 스페인 중원의 벽에 부딪혀 성인 국대를 못 뛰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지만 레이에스 아버지는 두 사람이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했다는군요. 아르테타는 경기 전에 레이에스 추모 공간에 꽃을 바치고 모든 걸 가졌던 최고의 선수라고 평했습니다. 하늘에서 레이에스가 두 팀의 경기를 자랑스럽게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레이에스를 생각하면 승패에 상관없이 정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